그래서 이유가 하나 왔습니까? 네. 그것을 본다는 뭐야? 네? 그것을 본다. 계속 이게 그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see. 아, is see야? 이게 하다시 앞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다. 누가? 누가? I see. 그것을 본다는 see it이라고 그때도 설명했어. 계속 이걸 그것을 본다라고 해서 어? 점심 식사를 먹다는 뭘까? 먹다는 it이고 점심 식사는 lunch인데. eat lunch? 그래. 어? lunch it이냐? 점심이 먹냐? 점심을 아니. 먹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해석해 주세요. 어, 과학자들은 말한다. 내가 잘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이 빨간색을 볼 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야? 그 내가 The brain doesn't work. 일하지 않다. 이 뇌가 일하지 않는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 뇌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한다. 어떻게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일하지 않는데? 잘. 언제 일하지 않는데? When is she red? 언제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빨간색을 보게 됐을 때는 it은 뭐 대신었어? it은 the brain. 뇌에게 빨간색을 보여주면 작동을 멈춘다라고 과학자들의 빨간색 보면은 뇌가 일시 정지돼 버립니다. 뇌가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so if you went went? went는 여기 있고요. went는 go의 과거형 갔었다고요. want입니다. want o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오케이. 이것도 해석해 주세요. 그러므로 만약 네가 A를 받기 원한다면, A를 원한다면, 입지 마라. 빨간색 옷을 시험 치는 날에. Hey, you want는 무슨 뜻이야? 너는 원하다. If you want. 만약 네가 원한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런 거. 쭉 가다가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형광 배치를 한 것들을 보고 다 뭐래요? 접촉사 접촉사가 아니고요. 접촉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붙여주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그래서 읽고 뜻 What is the main idea? What is the main idea? 는 무슨 뜻이야? 내가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 주던가요? 네. 진짜 안 가르쳐 주더라고. 네. 풀었다고? 가지고 와봐. 네. What is the main idea가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 안 하더라고. 네. 설명했으면 어떡할래? 했으면 제가 딱밤을 세대로 맞겠습니다. 딱밤 울고 하는 거야? 네. 너 왜 다 뭐야 있는 써 있는 단어인데 왜 스펠링을 틀리겠으니? 지우개를 썼으면 똑바로 다시 좀 써주시든지요. 오케이.
지적한 것만 고쳐주세요. 뭐뭐 지적했어요? 지우개 때문에 지워진 건 다시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거기 다 있는 걸 쓰는 건데도 왜 스펠링을 틀리냐고 했습니다. 요거 1번도 안 가르쳐 주셨고요. 2번도 안 가르쳐, 뜻을 안 가르쳐 주셨고요. 안 가르쳐 줬다고? 네. 다시 보고 와. 진짜 뜻을 안 가르쳐 줬어. 네. 아, 사기치네.